아니 백김치가 냉장고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스시가 알아서 올라오고 발이 달렸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여권에서 김건희 씨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거꾸로 지금 김혜경 씨 논란이 워낙 뜨거운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화 논란부터 심부름 갑질까지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혜경 씨 논란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처음에 과잉 의전으로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거는 불법 의전이다. 네. 과잉 의전이 아니라 네. 의전을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법카 유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국고 손실, 횡령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궁색해진다. 네. 지금 보니까 근데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뭐 냉장고가 3층에 있느니 이거는 뭐 그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뭐 사택에서 아침에 회의를 해서 먹었느니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아, 네. 사실은 법인 카드를 바꿔치고 이런 거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거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 강규영 전 맞아요. KBS 이사는 그러니까. 그 김밥 한 주 사 먹었다고 잘랐고 또 김재철 전 MBC 사장도 그것 때문에 징역형까지 내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매섭게 추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일단 본인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사실은 서민 코스프레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겠다 했는데 네. 본인은 사실은 봉건 영주처럼 또는 성주처럼 네. 성남시부터 경기도지사를 네. 거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보여져서요. 이 문제는 뭐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네, 그리고 본인이 왜 조그만 횡령 사건 하나만 있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삼진 아웃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모두들 다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세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명확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글쎄 말이에요. 네, 누군 그러더라고요. 네. 김혜경 배우자는 바늘도둑.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으로 나타난 소도둑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예심하게 얘기했나요? 유튜브에 아,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쨌든 저쪽에서는 남의 후보 부인은 그렇게 검증을 세게 하더니 자기들 부인이 의혹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변명하기 급급한데 그 변명이 좀 이해하기 힘든 변명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조국 사태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그 억지 변명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쪽 세력들이 그러다 네. 국민들한테 외면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선거 지금 앞두고 나온 이 김혜경 후보자 배우자 논란은 상당히 그런 악재이고 네. 제가 민주당이라면 저렇게 핸들링 안 한다. 네. 네. 그래서 이 조국 사태랑 똑같은 그런 방식을 보이고 있죠. 대응 방식을. 네. 근데 지금 보면 각종 뭐 제사 음식에 한우 구입에 주차증 뭐 퇴원 차량까지 다 그냥 뭐 배모 씨라는 그 비서가 다 했다. 근데 김혜경 씨는 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후보는 몰랐다. 결국 실무자만 또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좀 너무 한 김씨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 백김치가 냉장고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스시가 알아서 올라오고 발이 달렸어요. 글쎄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말을 하시다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약간 웃겨지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변인이나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아니, 그렇게 일하기 어렵고 말이 안 되면 사퇴를, 그 회사, 그 직장을 그만두면 되지. 아... 왜 그걸 녹음을 하냐. 근데 저는, 아,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나. 저는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뭐, 그러니까요. 당이 어느 쪽이냐 이걸 떠나서 이거는 회사, 일반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납득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 비서는 약심부름 다 해요. 이러면 아니 그랬는데 약심부름 다 한다는 그 이제 송 대표 이야기에 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대리 처방도 받아오냐 했더니 아 그건 난 모른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대리 처방 불법인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송영길 대표 우상호 본부장 네. 다 요새 보면 좀 무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선거 대변인도 해보고 했는데 네. 참 이제 막 급하다 보면 이렇게 네. 변명하다 보면 조금
상식적이지 않게 변명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두고두고 사실은 참 힘들어지는 건데 네. 본인도 네. 예, 본인도 네.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너무 무리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당이 보면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 피해자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옹호하다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 추미애 그 전 장관 아들 문제 때 그 제보했던 맞아요. 병사를 공격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제보자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 2차 가해인데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언제나 무슨 사태나 네. 조국 사태 때 대응 방식, 그렇죠. 추미애 장관 때, 조국 사태 때도 그때 네. 그 동양대 총장을 굉장히 공격했었죠. 공격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피해 저 제보자가 무슨 후원 계좌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하면서 네. 또 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데요. 일종의 그게 보면 본인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는 586 운동권의 문화라고 네. 생각. 하는데요. 네, 네. 일종의 선민 의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의 대응은 뭐랄까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지지층한테는 변명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들이 총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유의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설이 지나고 나서요. 네. 이 인터넷상의 댓글이 굉장히 조직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저희 쪽보다는 민주당 쪽의 댓글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거죠. 이건 아, 이렇게 방어하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이 댓글이 강하잖아요. 동원령이 그래서 동원령까지 내렸다 하니 지금. 그러니까 네. 설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크게 밀린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요. 네. 우리 쪽에 워낙 지지자분들도 요새는 뭐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셨는데 설 지나고는 약간은 저쪽이 좀 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지지자분들도 열심히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는 흐름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여당은 워낙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또 지역구 의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되게 좀 원활하게 쉽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야당은 좀 조직력이 많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거의 오차범위 그렇죠? 내 또는 오차범위 네. 밖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서울 시내에 뭐 구청장이고 저희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우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문제를 좀 가보면 그럼 녹취록 자체는 뭐 막상 까고 나니까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별건 없는데 지금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가 무속, 점 이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실제 점을 봤다고 어제 뭐 김의겸 의원이 또 폭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익명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김건희 씨가 점이나 무속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청와대 들어가면 그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녹취록 이후에는 사실은 팬덤 현상도 있기도 했었어요. 아, 예, 예. 원더건이에서 뭐 인기도 많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민주당이 보니까 그 공격의 포인트를 무속과 점으로 맞췄더라고요. 네,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토론 날짜도 뭐 그래서 바꿨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점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네. 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무속에 심취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미거리 내지 네. 뭐 그냥
그런 재미거리죠. 뭐 토정 비결 보듯이 네. 그런 네. 정도를 넘어선 부분은 네.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원로 목사님도 배웠다는 기사도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건희 배우자께서 뭐 청와대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은 알아서 조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최근에 좀 물어봤어요. 측근한테. 요즘도 혹시 역수림 만나셨나 그랬더니 최근에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아주 극구 부인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왜 그 녹취록 보면 내가 더 센데 무슨 정을 보냐고 이런 얘기 그래갖고 또 뭐 신딸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네, 아, 그런... 그래서 참 민주당도 진짜 할 게 네. 없으니까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네. 틈만 나면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이 윤 후보에 대해서 물론 남편이 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막 공격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편한 부부 사이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걸 이제 어떤 잘 모르는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뭐 후보도 얘기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전화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나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네. 어쨌든 사적 대화였기 때문에 네.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우리 뭐 없는 자리에서는 뭐 남편 욕도 하고 아, 흉도 맞아요.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흉될 게 안 되는데 네. 그게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흉이 되네요. 저는 그때 그 남편을 약간 이제 그 윤 총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한 그 기사의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상적인 부부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와이프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네.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아니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죠? 그 저 이재명 후보 부부가 뭐 아침마다 뽀뽀하고 출근을 한다고 그랬나 뭐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분들은 그게 그래도 부자연스럽다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근데 이번 대선 때 정말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등판하신 거나 다른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이미 뭐 저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이미 등판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될까? 아,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나올 배우자로서의 네. 모습을 나타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뭐 봅니다. 최소한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투표하는 날. 그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었죠. 뭐 끝까지 배우자를 숨기더라고요. 저한테 네. 1억 피부과라고 네. 공격하더니. 근데 이번에는 투표도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씨와 그동안은 인권부부처럼 다니셨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법카 논란 이후에는 잘 얼굴로 뵙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번 선거는 배우자 얼굴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검증하자 그러고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네. 배우자 검증해야 된다고 김혜경 씨가 그랬잖아요. 네. 김혜경 씨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네, 지난 봅니다. 1차 TV 토론 네. 때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아마 뭐 김건희 씨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혜경 씨 얘기 나오실까 싶기도 했는데 두 분 다 얘기를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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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서로 이제 가족 문제 안 건들겠다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도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역풍 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지 2차 토론에도 얘기 안 나올까요? 글쎄 다른 사람이 거론 다른 후보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후보는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배우자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동안 너무 배우자가 참 허무맹랑한 공격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조금 지금 떨고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무속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넘어선 얘기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이건, 취향의 문제고 네, 이거는 네. 법적인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짚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명이 등장하는 토론 세팅에서는 사실 그 두 후보만 서로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고 이러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죠. 이상할 것 같죠. 자, 그럼 정리할까요? 네. 예, 예. 오늘 저 나경원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선거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내공이 돋보이는 네. 그런 분석과 전망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판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고 날카로운 나경원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